유동근님이지, 유동근님. 다음, 심사위원들이 오열해서 녹화 중단될 뻔한 방송. 미스트롯 3네요. 예. 미스트롯 최고 아웃풋은 그분이잖아. 저기, 누구 이어라 한 분. 땡땡 이어라 하셨던 분, 이름 뭐였지? 노래도 진짜 잘하던데? 송가인. 송가인. 희한하게 여자 트로트 가수 계보는 크게 장윤정, 그 다음이 그 박사 학위 논란 그분 누구지? 홍진영. 그 다음이 송가인. 약간 10년 주기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미스터 트롯은 진짜 많잖아. 이게 트로트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남자가 다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남자 가수가 훨씬 더 득세야. 그리고 벌어들여오는 돈도 훨씬 더 클 것 같아. 임영웅 하나만으로도 그렇잖아. 근데 그 트로트를 대표하는 그냥 그런 뭔가 젊은 트로트 가수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나와. 영탁도 있고, 뭐, 그 좀 어린 친구? 그 친구도 있고,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내가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미스터 트롯이 엄청 흥했나봐요. 그런 거 보면은. 그쵸? 그게 왜 그러냐? 소비를 하는 게 여성들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소비생활을 할 때는 여성들이 훨씬 더 그런 소비력이 더 높아.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 라는 거야. 남자는 돈을 안 쓰냐? 그건 아닌데, 약간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남자들은. 아무튼, 이 복지은이라는 분이 지금 미스트롯에 나와가지고 심사위원들을 그냥 울렸다고 하는데, 네, 곡은 장민호. 장민호 이분도 좀 젊은 분 아니야? 맞네 이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장민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어릴 적에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음악에 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 역시 쇼미더머니도 그러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말 꽃은 뭐냐, 바로 부모님을 향한 그런 헌사하는 곡. 예. 부모님에 대한 애정은 사실 거진 모두 다 그 각별하고 그런 거잖아. 치트키 같은 느낌이긴 해. 예. 송민호의 그 아버지 그거처럼. 거기다가 이제 그건 랩이지만 이제 노래다 보니까, 트로트다 보니까 엄청 심금을 울리나 봐요. 모든 걸 헌신하면서 딸의 꿈을 밀어준 아버지를 위해. 곡 제목이 뭐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네, 내 이름 아시죠? 붐이 폭풍 오열을 하네. 김성주님도 막 눈물 받았는데 이거? 다 울어 그냥. 아 그럼 들어볼까요? 이거 내 이름 아시죠? 아 너 녹화 잠깐 끊을 거야. 내 이름 아시죠? 쇼츠로 있어? 아니 그럼 이런 건 쇼츠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녹화 끝. 아 지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채팅창 웃지마.
풀 영상에는 노래 듣기 전까지 딱 나오고 노래 다 듣고 나서만 이제 딱 중간 노래 듣는 것만 딱 잘라서 나온단 말이야 풀 영상은. 근데 여러분들이 크크크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고. 아무튼 그 가사가 너무 좋다. 가사가 길 잃으면 안 돼요. 예. 꿈에 한번 꼭 찾아오세요. 하... 진짜 슬픈 노래네. 예. 가사가 기가 막히다. 진짜. 사장 없다고 5만원짜리 메인 요리를 멋대로 해먹은 알바생들. 이것도 아프니까 사장이다 거기에도 올라온 거야? 거기서 은근히 알바생 문제로 많이 이제 사장님들이 곧 그 고충을 좀 호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난 그 저 이게 몇 명이서 5만원짜리 요리를 해먹었는데 식당 사장이 자리를 비웠어요. 알바생이 마음대로 값비싼 요리를 해먹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또 올라온 거네 이거. 전날 알바가 음식을 마음대로 해먹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홀에 손님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요리해먹은 알바생들. 직원 두 명을 두고 한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 육아 때문에 직원들한테 가게를 맡기고 퇴근했다며. 피크타임 오후 6시에서 10시 혹시 바쁠까 싶어 가게 폐쇄회로 CCTV를 봤더니 가게가 좀 바빠 보였다. 많이 바쁘면 가게로 다시 가려고 주방 쪽 화면도 돌려보고 있었는데 홀에 손님들이 제법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대나 하지 않고 알바생 두 명이 주방에서 온갖 재료를 다 부어 5만원 상당의 메인 요리를 해먹고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주인이 없는 가게 알바생들이 마음대로 한다지만은 막상 눈으로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 알바생들 항상 배고플까봐 햄버거 커피까지 사다줬고 배고프면 제게 얘기하고 국밥 정도는 해먹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호의를 베푸니 역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건가 싶더라. 누리꾼들은 그냥 넘어가면 포장해 갈 애들이다. 지적해야지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시급이 계산되는 시간에 손님 응대도 안 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건 잘못됐다. 계속 봐주면 해먹고 포장해가고 친구들까지 나눠줄 것 같다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힘들다라는 의견.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 저 같으면 따끔하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예. 야, 니네 저 국밥 정도는 해 먹어도 된다고 배고프면, 그리고 너네 햄버거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런 걸로 내가 여기 와서 너네한테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는 무슨 경우니 너네? 어? 국밥 정도 해 먹어도 된다 그랬지. 어디 지금 이 비싼 이 메인 요리를 니네가 해 먹고 있냐? 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식대를 주는 게 좋아. 깔끔하게 한 8,000원 내지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식대를 주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가게에서 해먹어라 그리고 가끔씩 막 뭐 사다주고 이러는 게 더 남는 장사기도 해. 하루에 8,000원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크단 말이지. 한 번 정도는 저렇게 해먹으라고 냅두고 니네 한 달에 한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이랑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얼굴 붉히지 않게 그렇게 가게 분위기를 한번 가져가 봐 주는 것도 내가 봤을 땐 지혜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니네 한 달에 한 번만 해먹어 이 정도로.
새로운 복원도가 나온 검치호. 이 이빨이 길게 이렇게 송곳니가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무슨 물개 마냥? 예, 이렇게 튀어나온 게 검치라 그래요, 검치. 요게 이제 송곳니가 길고 날렵한 육식동물. 예. 아니, 뭐야, 난 이걸 복원해갖고 이제 뭐 유전자 뭐 쪽으로다가 해가지고 이걸 다시 살려낸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옌병을 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 그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만화가이자 뭐 유튜버 분이신 레바님이 뜬금없이 농협 계좌를 압류당했다 그래요. 500만원 민사소송을 걸렸다고. 황당한 레바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농협 계좌를 압류당하고 500만원 민사소송 걸렸다고 통지를 받고, 황당해가지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이 레바님이랑 이름이 동일한 동명이인이, 둘이 이제 이름만 같아. 근데 전산상의 어떤 실수로 농협의 일개 직원이 착각해가지고 압류 통지서를 이 전혀 관련도 없는 저 레바님한테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적 피해, 생계 지장, 주변 평판 저하, 지인들과의 오해 등으로 이번 사건으로 생긴 피해를 농협한테 배상하라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했대. 그렇게 했는데 사과는커녕 해당 지점장이 아유 고객님 왜 이렇게 성급하게 대처하셨어요? 예? 아 저희한테 전화라도 한번 주셨으면은 저희가 바로 해드렸을 텐데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레바 측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일부 레바한테 돌려주라고 함. 한마디로 자기들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전부 보상은 힘드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압류 소식을 받고 이렇게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되려 따진 거야. 찾아갔더니 은행에 딱 그 당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사실 저희로서는 고객님 너무 성급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가 먼저 나오기는커녕 그래가지고 보상 곱게 못 받을 건 헬반도 몇 년 살면서 예측 가능한 사실이었는데 레반 입장에서 내가 그냥 있을 리가 없지 하고 땡땡 일보 기자 땡땡 신문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내버렸어. 그래서 당신 녹음해가지고 녹취록을 당신들 지금 여기서 나한테 사과만 했어야 됐다. 이 모든 걸 이제 예상한 이제 레바가 지점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기자들한테 뿌려버렸어. 사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비롯해서 변호사 선임비랑 항소비 다 받았다고. 홀리.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이 모든 비용을 배상한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저지른 직원 그 직원의 사비로 전액 배상했대. 야 농협이 이런 곳이다. 농협이 이런 곳이야. 그래서 서울 강남구 의원 이관수 노무사는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직원 혼자서 보상 책임을 100% 지는 걸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직원 실수가 명백해도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그를 고용한 회사 역시 보상 부담을 나누는 게 이제 관례이다. 근데 농협은행 본사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건은 민원 피해 보상 규정상 직원 개인이 보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야 농협 미쳤다. 미쳤다.
트로트 가수. 예. 갓경규 TV, 이제 이경규 아저씨 유튜브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정동원, 좀 어리죠? 이 친구가.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동나이 때 연예계 지망생, 뭐, 가수로 데뷔한 그런 이제 아이돌 친구들보다 버는 돈의 액수가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 왜냐면, 솔로지? 거기다가 확실한 어떤 소매 그 소비를 해주는 그 팬층이 있지. 전부 다 이제 그 경제활동하는 어르신들이지. 노래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또 어린데 또그 트로트라는 음악을 이해해서 또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지금 이제 나이 아직도 미성년자인가? 무튼. 중2, 중2병, 연예인병에 걸렸었다. 돈 버는 족족 명품을 구매했었고, 그때 미스터트롯 출신 장민호 일침에 정신을 차리게 됐다. 이경규 아저씨 TV, 그, 저 유튜브 TV 채널에 나갔어요. 예, 그래서 연예인 활동하면서 중2병이 걸렸다고. 거의 남들의 두 배로 찾아왔었어요. 되게 허세를 많이 부렸어요. 명품 밝히고 막 이러면서 버는 족족 저는 명품을 사재꼈어요. 그리고 그 장민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되게 가짜않다. 그거 되게 없어 보여.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고. 되게 일찍 성공하면 일찍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는 것 같아. 사실 이제 뭐이 친구가 크게 고생 같은 건안 해봤잖아. 그지? 굉장히 운 좋게 또첫 방에 성공을 이뤘으니까. 일침에 깨달았잖아. 깨달았다잖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스스로는 깨닫기 힘들어.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어린 나이에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몇십억을 벌고 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장만하고 내 나이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기를 받고 또 많은 돈을 벌어. 행사 한번 뛰어도 뭐 매니지먼트 끼고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정산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예. 뭐 아이돌들 대학 축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돈 받겠지만 아이돌들은 그 자리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돈을 써요. 예. 아이돌들은 그냥 돈을 계속 이제 소비하면서 커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크게 돈이 들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는 그 속도가 남다르다는 거지. 이 정동원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어린데 빠른 성공을 이루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 정신 차려질까요? 정신 안 차려지지. 예. 정신 진짜 안 차려지지. 왜냐면은 예시로 들기에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장제원 의원님 아드님, 예. 그 노엘군만 하더라도 그 친구도 되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많이 하고, 뭐, 성공이라고 한다면 사실, 글쎄, 뭐, 힙합 음악, 그, 한때 힙합이 엄청 주류 음악이었잖아. 지금은 약간 힙합이 조금 기우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 최고 절정일 때 인기라고 할지라도, 정동원의 인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해. 노엘의 인기는. 근데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났는데 그 정도 인기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은 참이 어린 나이에 성공한다는 게 진짜 이 정도만 해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질풍노도의 시기에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돈을 벌게 되면은 세상이 만만해지죠. 예. 그런 거 같아. 걔는 양아치니까 그런 거지. 성공이랑 무관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성공에
차이가 있는데 성공 이게 정동원의 성공에 비할 바가 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노엘의 성공은 물론 젊고 어린 층에게는 이름도 많이 언급되고 뭐 이렇게 되게 핫한 아티스트로 떠오르지만 어떤 그 힙합계에서 어떤 대단한 명반을 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 인기로도 그렇게 개차반의 어떤 행동을 했었더라면 했는데 더 인기가 높아지면 어땠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동원이 딱 저 정도라는 거는 인성이 굉장히 바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질풍노도의 시기에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또 어떻게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사고 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치 저 정도 일침에 정신 차릴 정도라면 와 이 저기 전 야구 선수 정수근 아저씨는 저번에 술자리에서 2차 가자는 얘기에 아 전 좀 가족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술자리 나중에 왔어 그 사람이 정수근 아저씨한테 맞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테이블 한 바퀴 돌아가가지고 가가지고 술병으로 그냥 머리를 후려쳐가지고 그때 이제 술 깨고 나서 사과하는 그 전화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번 일은 너무 죄송하고 예 보상을 제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바로 골프채로 이번에는 와이프를 폭행을 한 혐의로 또 체포가 돼요. 전 프로야구 선수 야 이혼하겠는데? 술 아 이번에도 술이었어? 와, 정수근 아저씨는 진짜 술 무조건 끊어야겠다. 진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썰 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되게 재밌고 유쾌한 아저씨고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냥 폭군으로 변해버리는구나. 술버릇 고약하네요 정수근 아저씨. 얼마 전에 또 그 술자리 지인 갔다가 이제 맥주병으로 머리를 저기 깨버려갖고 그랬었는데 또 얼마 후에 또 바로 하, 참 일본 예능 와 무슨 컷이야 이거? 부메랑 컷인가? 벤치 컷이구나. 연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연극이 저 연극 배우래. 저택이 하인 같은 역이라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길래 여기 윗부분은 머리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여기는 미는 거야? 나름 사연이 있네. 와 나름 사연이 있네. 크게 될 사람이네. 연출가 선생님이 머리를 딱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밀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일말의 어떤 저 고민도 없이 그냥 시원하게 민 거야. 프로정신 미쳤네. 사연을 알기 전에는 이 사람 되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약간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말 잘 듣네. 벤치컷 맞네. 벤치컷이래 벤치컷.
고현정. 고현정의 연예인 도마론. 이 연예계에서 자기 이름을 처음에 내놓고 활동할 때 굉장히 뭐 바디라인을 강조해서 입문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난 처음에 성공을 했다. 성공하고 그때는 바디라인보다도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하죠? 입문할 때 막 이 라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한다던가 댓글도 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지금까지도 그 옛날에 자기한테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 모습만 얘기하는지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많다. 마치 억울한 듯이. 그러니까 그거야. 섹시 컨셉을 잡고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연예계 이제 그 좀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자기 본업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기본 인정 욕구가 발휘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의 그 생각과 내가 생각과 내 생각과 좀 약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남 눈에 띄고 싶고 남다르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연예계 데뷔한 게 아닐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이쪽 일이 도마 위에 오르는 직업이다 보니 우리 주변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율배반적이야. 도마 위에 오를 때는 난도질 당하려고 올라간 건데 막상 난도질 당하면 막 아프다고 하잖아. 그게 싫으면 아예 도마 위에 올라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도마에 오를 때도 그렇지만 남이 도마 위에 올라갈 때도 책임감 있게 난도질을 해줘야 돼.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설픈 난도질을 하면 피도 못 흘려보고 괜히 조그만 상처만 갖고 와 내가 이런 칼도 맞아봤네 그런 도마에 올라봤네 내용 없는 전적만 생기는 거지 게임의 질이나 집중도는 없어. 와 오늘 나 깨닫는 게 있는 것 같다. 한 번도 내가 도마 위에 자진해서 올라갔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사실 우리가 자진해서 올라간 거야. 우리가 저 도마에는 나만 올라가겠다고 보채기도 하고 붕장어는 싫다고 광어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귀족처럼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억지로 이 세계에 끌려와서 마지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 연예인 하라고. 그러니까 딱 그거야. 누칼협? 그냥 일할 때는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 그 연예인들이 느끼는 그 이상과 현실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비중을 높게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 가십이 없는 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예인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라고 있는 존재들이야.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위로와 재미를 얻는 거야. 약간 강호동 아저씨 마인드다, 그지? 강호동 아저씨가 그랬잖아. 뭐 시청자분들은 지금 6시야. 지금 저녁 6시야. 우린 새벽 4시지만 시청자분들은 저녁 6시야. 지치면 안 돼. 지칠 거면 집에 가서 지쳐. 이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위로와 재미를 얻는 거야. 삶의 지표나 방향을 잡으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 연예인에게 가십이 없다? 그리고 그 가십을 봉쇄해버린다? 그 연예인으로선 직무유기야. 우리가 성녀처럼 대통령 취급받고 싶어 한다면 그건 정병이야. 연예인은 무대에선 광대고 객석에 앉은 대중은 귀족이지. 우린 돈과 시간을 투자한 관객들을 어루만지고 즐거움을 줘서 보내야 되는 거야. 어떤 질타나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면 나는 되려 막 야단친다? 누릴 것 다 누려놓고 몇 분의 1도 안 되는 질타를 갖고 사네. 못 사네.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완벽하고 싶으면 아예 숨어 살아야지. 질타도 관심이거든. 견뎌. 라고 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이게 대중들한테는 되게 호감받을 수 있는 언행인 것 같아, 이게. 대중들한테는. 와, 진짜 멋진 마인드다. 고현정, 역시 고현정. 근데, 동종업계에 있는 그 동료들한테는 엄청 욕먹기 쉬운 것 같아.
그리고 난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뭐 연예계 생활 알겠어? 전혀 모르지. 나도 똑같은 일반인으로서 보자면은 지금 저런 발언들은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경솔한 것 같기도 해. 솔직한 말. 왜냐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고통도 고통 나름 아니겠어? 물론 산전수전 다 겪어오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뭐 그런 호불호가 있고 또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경솔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또 들어 나는. 사람마다 멘탈이 다 다르고 강하고 약하고가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들도 존재하는데 그 그릇된 거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유명세에 대한 세금처럼 악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 억까도 너무 심하고 뭐 정말 되도 않는 그런 루머로 고통받고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까이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깎여 나가고 또 업계에서도 점점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이렇게 잊혀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이거는 본인, 이제, 그치, 악플로 억가당했던 것도 고현정 님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을 찾은 거는 본인의 주관인 거라고 생각해. 본인의 주관은 그런 거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거든. 사람이 뼈대와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속의 어떤 그릇의 크기도 다 달라. 근데 그걸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나는 조금 생각을 해. 난이 발언은 상당히 좀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러니까 약간 모든 그러니까 뭐 억울한 일을 막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가불기야. 아이 그럼 때려 아 하기 싫으면 때려치면 되지. 아 하기 싫으면 때려치면 되지. 이래버리면은 가불기야. 남한테 그 고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가불기지. 회사 생활하면서도 뭐 때문에 힘들었다, 막 임금 체불당했다. 임금 체불당했어? 아유,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지. 다른 일 해. 이러면 너무 쉽게 해결되지. 남의 말대로 그렇게 쉽게 뱉어버리면.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어. 나 이런 일 당했어. 이런 일 당했어.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가만히 술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뭐술 먹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가격을 했어. 술 취해가지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무지하게 맞아갖고 막 전치 막 12주 막 걸려고 갈비뼈 부러지고 막 이러고 막 얼굴 막 팅팅 부어가지고 안면 함몰대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댓글에 악플로 하기 싫어? 그럼 관둬. 이래 버리면 난 이건 좀 아니라고 봐. 이건 좀 아니라고 봐.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있을 거야.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연예인 하라고? 내가 연예인을 대변해주는 또 국선 변호인은 아니지만, 또 변호인은 아니지만, 이 발언은 좀 약간 경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나는 좀 개인적으로 한다. 이런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 사건이 어디 있냐고. 아니,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나 어디에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너무 연예인 그 기득권층 그이 사람들을 막 빨아주는 것 같고 뭔가 이 사람들의 과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면은 그래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예. 그래 누가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돈 벌고 그 남들 저기 뭐야 일반 그 직장인들은 평생 만질 수도 없는 돈을 한 달, 뭐 작품 하나 들어갈 때, CF 하나 찍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제끼고, 막 건물 몇 채씩 금방 올려버리고, 뭐, 몇백억의 빚이 있어도 금방 갚아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돈을 벌면은, 예, 막길 가다가 싸대기를 맞건, 아니면 뭐,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맞지. 예,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예. 여러분들 말이 맞아. 그 정도 벌면 그 정도는 감수해라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채팅에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말이 맞아. 맞아, 맞아. 예, 여러분들 말이 맞아. 그래. 그런 고통은 세금 같은 거야.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산 속에 들어가 살면 그만이지. 맞죠? 예. 넘어갑시다. 예.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했다고. 고등학생이 대구시 상대로 2억 원을 소송 낸. 아니, 지 의지로 계곡에서 다이빙한 거 아니야? 다이빙 금지 표시가 없었다면서 소송 제기했다고? 아, 진짜. 다이빙 금지 표시가 없었다고 소송 제기했대. 대구시에다가. 폐소했대, 폐소. 안 익어도 맛있는 라면이 뭐야? 아, 군대에서 먹는 라면? 저는, 좀, 일병 전역을 해가지고, 뭐, 컵라면에 대해서는 좀, 저기, 전 쌀국수는 맛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 군대 가서 쌀국수는 맛있게 먹었네. 이건 랄프가 가져온 자료인데 한국인의 안 좋은 식습관이 빨리 먹기인데 이게 정말 뭐 위험에 안 좋고 그냥 안 좋은 거 굉장히 안 좋다.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음식도 빨리빨리 먹는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아마 저를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예. 빨리 먹으면 비만 위험 3배, 당뇨 위험 2배, 고지혈증 위험 1.8배. 예, 고맙다. 예. 뭐가? 예. 다음 보겠습니다. 30대 남자가 연애에 소극적인 이유. 30대 남자가 20대 남자에 비해서 연애에 소극적이다고? 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30대 남자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고 열정도 없고 야 같고 여우 같고 어리고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30대 여성분도 어제 소개팅했던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자, 30대 남자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성욕이 줄어들어요. 20대랑 비교하자면. 아,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대체재가 너무 많아요. 연애하는 것에 비해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단들이 많다. 뭐 이를테면 골프, 낚시, 친구들과의 술자리, 뭐 게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욕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00명의 남자 중 90명 이상은 공감하실 겁니다. 20대 때는 난 여자인 미친놈이었는데. 여러분,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신 분 중에서 여자 집 앞에서 꽃 들고 3시간 이상 기다린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미친놈 같다고 그러죠? 미친놈 소리 절로 나오죠? 20대 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20대 때는 미친놈이었어요. 좀더 여미새에 가까운 게 20대다. 20대 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성욕이 뇌를 지배하거든요. 가장 성욕이 셀 때가 20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30대 남자 사고회로의 알고리즘은 20대 남자에 비해서, 20대 남자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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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그냥 완전 직진이야.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지만 끝까지 가서. 30대는 포기하고 알아볼까? 좋네? 직진해보고 사귀자예요. 일단 알고리즘 자체가 포기해서 시작을 해요. 소개팅하면 접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거기서 아니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번더 보는 거라고. 30대는 20대에 비해서 소심해진다. 피곤함. 진짜 피곤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피곤해요. 그리고 대체재가 너무 많아요. 어릴 땐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세상에 여자밖에 없었다면 30대가 되면서 조금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자기한테 투자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남자는 본성이 효율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곳에 돈 쓰고 시간 쓰고 감정 쓰는 걸 싫어해요. 어중간하게 불확실한 연애를 할 거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안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 공감가는 좀 대목이긴 합니다. 그죠? 예. 이게 진짜 이 글에 쓸데없는 미사일구가 많아가지고 사실 좀 걸으면서 들었는데, 요 대목은 아주 그냥, 예, 지금 30대 남자들을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중간하게 불확실한 연애를 할 거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안락함을 이길 수가 없다. 맞아. 그리고 채팅창에도 지금 나왔는데, 알파메일도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거다라는데, 맞아. 아무리 알파메일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밖에 안 나가고 칩과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집에 무슨 정말 그 뭐, 어? 저뭐 매춘부도 아니고 갑자기 막 집에 그냥 와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어. 알파나 알파메일도 어떻게 보면은 참그 부지런해야 돼. 예. 그죠?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여자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어떤 게요? 이 얘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마지막으로, 여자분들이 먹는 걸 좋아하니 먹는 거에 비유하자면, 남자 입장에서 20대 연애는
볏짚 삼겹살이고 30대 뭐 그때 굉장히 좀 비유를 많이 하네. 이런 건 넘길게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약간 공감 가는 대목만 얘기하자면 청라궁으로 찾아오는 여자 많잖아. 저 사람은 말을 좀 저기하게 하는데 좀 위험하게 하는데. 예. 뭔 소리야? 넘어가. 아, 뭐 그렇다. 30대 남자가 연애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 근데 진짜 정말 아까 그 얘기 채팅에 나왔을 때 굉장히 공감을 해. 알파메일도 좀 진짜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야 되지. 어? 뭐 짧은 텀이라면은 2주에 한번 가야 되지. 가가지고 머리 손질을 해야 되지. 또 가서 관리를 받는 남자는 미용실을 자주 가. 가가지고 좀 오늘 재밌게 놀아야겠다 그럼 미용실부터 가가지고 머리부터 세팅해. 그리고 옷 입어야 되지. 관심가는 뭐 그냥 그런 향수 뭐 피부 거기다가 또 헬스 또 좋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패션. 와, 그치. 돈도 많이 들잖아. 그리고 계속 이제 연락하고 카톡 해야 되고. 와, 좋은 차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알파메일 되는 게 진짜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타고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막 0.01%의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진짜 빡셀 것 같다. 알파메일도 쉽지 않은 거야. 일단 인싸 기질이 있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손흥민 국대만 오면 나오는 표정. 그 표정이라고 하죠. 그 표정. 예. 전문용어로 그 표정. 그 표정 입겔. 예. 나는 이 표정이 표독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진짜 멋있다고. 왜냐면 이게 진짜 승부욕이 넘치기 때문에 얼마나 몰입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야. 난 멋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요르단 축구했을 때 이번에 이제 위로 뻥 올려줬는데 너무 패스가 정확하지 못해서. 근데 손흥민 어제 진짜 잘하더라. 혼자 빛나. 근데 그 표정은 손흥민뿐만 아니야. 그 표정이 나오는 축구 선수는 박지성도 있어. 해보지. 아, 근데 조금 자제해야 돼. 경기 중에 저런 표정, 그 표정 입결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맞지?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아.
뭔가 실패했으면은 잘 안 됐으면은 빨리 잊고 다음 거 준비하는 게 맞아. 참기 힘들겠지. 아이 놀던 그 무대가 다른데. 근데 이건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저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학 같은 거야. 그냥 정말 자기가 인지할 수 없어. 내가 저랬나? 할 정도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 표정. 다음 할리우드 동안 끝판왕 배우 러브 액츄얼리의 졸기 드러머로 알려진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이름이 참 기네. 얼굴 근데 많이 알려져 있죠. 유명했어. 왜냐면 요 영화 유행하고 그랬을 당시에 싸이월드 시절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이 친구 짤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 이쁜 글귀 뭐 이런 거에 되게 좀 그런 뭉클한 영화에 나오는 좀 한 장면으로 쓰이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짤 생성이 많이 됐었어 이 배우가. 어린 나이에 데뷔한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생스크네. 생스터. 생스크가 아니야 생스터. 마에 16살. 서양에서는 이제 아역 때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했던 배우들도 16살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갑자기 좀 이렇게 이상하게 진화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마에 16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개나 줘버리고 6살 때부터 변한 것은 키밖에 없을 정도로 이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정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근데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의 장점, 동안의 외모가 어떤 역할을 해도 소년으로 보이는 단점이 되어버리더라. 메이즈러너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 23살이었습니다. 그나마 16살 소년 연기를 해야 해서 아무 거부감 없는 소년 연기가 가능했었다. 극중 역할이 이제 16살짜리 소년을 연기하는 건데 이 당시 23살이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넷플릭스 드라마 이 땅에 신은 없다에 출연한 토마스. 마을의 치안 담당하는 유일한 보안관으로 나왔었는데 요 외모. 27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안관 옷을 입은 고등학생처럼 보이더라. 이제 30줄에 다다른 토마스. 연기 변신을 시도해서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 갬빗에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나왔다. 아냐 테일러 저기 나왔던 그 영화죠? 예, 그 드라마죠? 코수염 기르고 나와버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옛땐 뒤를 지울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전부인이자 배우인 이름이 탈룰라 라일리야. 이름이 탈룰라라고? 둘이 이렇게 약혼을 했대. 이제 이쪽은 전 남편이 일론 머스크 전 부인이랑 약혼을 했어. 둘이 있을 때 당시 사진. 6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혼했다고.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인셉션에선 킬리안 머피랑 와타나베 켄 꼬시려고 했던 단역으로 나왔었기도 했다. 누가 봐도 아들과 엄마로 보이지만 33살, 38살 커플이라고 함. 둘 다 배우라 그런가 비주얼 하나는 지리긴 함.
올해로 33살이 된 그래도 아직 20대로 보이는 토마스.